여기는 신축, 지금 신축 첫 입주고요. 1.5룸이고 신대방역에서 한 600m 정도? 한 도보 한 7분,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것까지 해서 한 8분 정도면 넉넉할 것 같습니다. 넉넉할 것 같고, 신축이다 보니까 내부 깔끔한 거는 뭐 완벽하고요. 1.5룸 이 정도면 그래도 분리형보다는 1.5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주방에 식탁 정도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. 그리고 화장실에 창문 있고, 무엇보다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.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서, 사실 전세자금 대출이 된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딱히 전세에 대출되는 집은 시세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여기가 만약에 그 신축 첫 입주가 아니고 좀 내부 깔끔한 이 정도 사이즈면 1억, 어차피 한 진짜 정말 운 좋아서 1억 3천에 나올 수도 있고, 아니면 보통 1억 4천, 5천 요 정도 지금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18년인가? 18년에 찍고 있는데 아마 내년 되면 더 오를 거예요. 월세는 사실 크게 변동이 없는데 전세는 너무 뭐 기본 1,000만 원씩 뚝뚝 올라가니까 대출된다는 장점, 여기서 가깝다는 거, 신축이라는 거,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